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당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벗겨드려야 되나. 부모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렇게 빛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합니다.